자, 70번 보겠습니다. 비상경보설 및 단독경보용 암재기의 화장 유전. 이제 굉장히 출제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주 나옵니다. 비상벨 설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1번. 비상벨 설비는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비상벨이니까 경종이 나와야 되겠죠. 자,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경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상벨 설비는 부시성 가스 또는 습기 등에 인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 설치된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죠? 자, 2번이고요. 3번. 음향장치 음량은 1m 떤 위치에서 얼마 나와야 돼요? 90dB 이상이 되겠죠? 자, 4번에. 층마다 설치하고, 이건 괜찮아. 하나의 발생기가 수평거리가 30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 25잖아요. 25. 자, 따라 답은 2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1번 봅니다. 자주 나왔던 거. 네, 비상방송설비의 화전규제에 따라서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 자, 이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몇 초? 10초가 되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71번도 아마 틀리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72. 누전 경보기의 형식 수입 및 제품 검사 기준에 따라서 감도 조정 장치를 갖는 누전 경보기에 있어서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 자, 요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200mA하고 감도를 500mA, 그 다음에 1000mA까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대치가 얼마? 1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틀리시면 없겠죠. 자주 나온 거고, 이론할 때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린 부분이니까. 73번 자동화재 탐지 설립 및 시각경보장치 화전 규준에 따른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뭘 아세요? 틀린 겁니다. 자, 틀린 건 뭘 아세요? 감지기 쌀이 회로 배선 송배전식이다. 맞아요.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장 감지기를 끝에 설치한다. 맞죠? 3번 P형 수신기 감지기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촉할 경계구역은 자, 몇 개다? 7개 이하이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P형 같은 게 기본적인 배선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경표 발전에다. 그래도 요거를 갖다 하나씩 보면 요거 공은 뭐냐면 회로 공통이나 한번 보죠. 회로 공통선이나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경종, 표시 등 공통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경종선이죠. 경종, 표시 등. 그 다음에 발신기, 응답선 또는 발신기선. 발신기. 자, 요건 전화선이죠. 전화. 그 다음에 이건 회로. 자, 회로와 같은 게 뭐예요? 지구. 자, 회로, 지구, 같은 겁니다. 요게 기본 가닥이에요, 기본 가닥. 일가닥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회로 공통선, 요거 있잖아요, 요게. 7회로마다 하나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7회로마다. 그러니까, 자, 회로가, 자, 1부터 7까지는 이제 공통선이, 회로 공통선이, 자, 몇 선? 1선이 되고, 8부터 14까지는 얘가 2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21까지는 공통선이 3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번.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된 감지기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전격전압의 자, 80% 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감지기 전격이면 우리가 DC 보통 24V 잡잖아요. 요거에 80%를 쓰게 되면 19.2V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3번. 아셨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74번 보도록 하죠. 자,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또 물어봤어요. 옳은 겁니다.
있습니까? 문제 풀 때 이런 거, 옳은 거, 틀린 거, 자, 구분을 잘 해놓으시면, 그죠? 네, 그 다음부터 안 틀리죠. 자, 혼합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된 장소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된다, 이거 뭐예요? 분배기죠? 자,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를 균등 분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분배기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요거에 균등 분배,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자, 두 번째 분배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합성된 신호를 갖다가 분리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분파기가 되겠죠. 분파기. 그 다음에 3번. 증폭기는 두 개 이상의 입력신을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다. 이게 뭐예요? 혼합기죠, 뭐. 혼합기. 자, 혼합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누설 동축 케이블은 동축 케이블의 외부도 가능한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세워나선 케이블이다. 오, 이게 맞는 거죠. 그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많이 나왔던 그런 거고요. 나중에 실기 가시면 이런 용어 이제 쓰는 것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5번 보도록 합니다. 75번. 자, 비상 조명 등의 화재 안전 규제에 따라서 비상 조명 등의 조도는 비상 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룩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느냐. 자, 뭐예요? 1룩스 이상이 되겠죠? 예,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예, 이런 것도 쉬운 거니까.